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시스템과 그리고 관련한 시스템들을 개발한 기업이고요.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역이 깊은 기업으로서 1999년도에 설립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기술력들을 보았을 때 지산체 분야 부분에서는 소형, 중형, 대형의 관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그리고 위성체들에서 이제 정보를 쏴주면요. 지상에서 이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. 그만큼 지상체 발사와 그리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성에 최적화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한 직접 개발한 위성 5기와 그리고 전자기 탑재체 5기를 수출을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신뢰도를 굉장히 높였던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과거에 이제 하나 그룹에 편입이 된 뒤에 특별하게 부각을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 누적 수주 잔고가 7,500억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 규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구도 그리고 현재 구간대에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수혜 관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주말 사이에 뉴스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.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원장이 된 뒤에 과학기술 관련해서 이제 정책들을 꾸준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. 이 부분이 과학기술 하면은 위성, 우주항공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트랙에게 현재 가격대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부분들로 존재를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8월 달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달을 탐사하는 탐사선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.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과거에 누리호 발사 때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던 세트랙 아이 또한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 구간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낮은 가격에 물량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이제 테슬라가 저번 주 급락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 주도주 격으로 형성을 하려고 하였지만 지금 셀트리온이 분식회계에서 벗어나면서 바이오주들이 주도주가 될 것을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지금 구간대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소외받았던 테마들 그중에서도 우주항공이나 위성 관련한 테마들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현재 구간대에서 모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조금은 짧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48,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. 다만 이제 8월달까지 보시면은 55,000원에서 한 60,000원 정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잡아드릴게요. 현재 구간대가 오히려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5,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공약주로는 세트랙 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